MJ크리입니다. 오늘 일렉기타 심화반 가이드 영상은 스키드로우의 유스곤 와일드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렉기타 심화반 과정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배웁니다. 뭐 그 중에는 재즈, 펑키, 락, 헤비메탈, 그리고 블루스 등등 다양한 심화반 과정이 있는데요. 심화과정 헤비메탈 첫 번째 곡이 유스곤 와일드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물론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서도 락 음악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헤비메탈은 심화 과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데요. 간혹 재즈나 브루스 하시는 분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워코드, 특히 파워코드 두 개나 세 개만 눌러서 코드를 잡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섯 줄 중에 두 개나 세 개만 잡기 때문에 노이즈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특히 리듬 같은 경우는 줄을 다 쳐야 되지만 소리는 두 개만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이즈 커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로는 뭐 재즈나 브루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테크닉들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음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4, 50대 분들이 헤비메탈을 배우고 싶다고 많이 문의를 해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헤비메탈 밴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헤비메탈에 대한 노하우와 스킬을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슬로우 템포로 연주하겠습니다.